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텔 레저업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많아서 전반적인 주가는 부진하지만 일부 종목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호텔 레저업은 코스피 서비스업과 코스닥 기타 서비스업에 속한 종목들로 포진된 업종인데 뭐 카지노, 여행, 렌터카, 호텔 리조트 등 한 2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팬데믹 중에 그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던 2021년 2021년 그리고 실제 리오프닝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2년 중반에 주가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업종별로 좀 이렇게 보면 세부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가장 양호했던 카지노 경우에는 지금 일본인들의 어떤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지금 3분기부터 지난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지금은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말부터 중국인이 이제 국내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이 VIP 드라이브도 회복 중인데요. 지난달에는 2019년 그 4월 대비 한 60% 이상 회복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점이 방문객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드라이브, 그러니까 베팅하는 그런 드라이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3년 만에 재개된 카지노 베팅 소비라는 점에서 당분간 높은 드랍액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적자가 줄어들면서 드디어 이번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분기 정도 빠른 그런 실적이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 중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 렌터카 그리고 골프 리조트 등은 팬데믹 기간 사실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실제 매출 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2021년 같은 경우에 연평균으로 그 정도에 한 40% 성장을 했던 지금 골프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는 한 10% 정도로 성장률이 줄어들 전망이고요. 그리고 렌터카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한 20% 이상 성장했지만 지금은 한자릿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 업종 중에서는 일단 실적 개선세가 확신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우상 상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수급이 개선된 종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텔 레저 업종 가운데서도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지 꽤 궁금한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작년 12월 달에 이어 GK를 또다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리오프닝 최대 수혜짐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KL은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공기업인데요. 지금 서울의 두 곳, 부산의 한 곳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서울 지역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 중 두 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한 42% 초과했고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적자를 지속했다는 점을 비교해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과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봐도 매출은 동일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그 당시 기록한 16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직 적극적인 마케팅이 펼쳐지지 않고 있음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방문객 수 회복이 두드러졌고요. 전 지역 고른 드랍액 증가에 따른 홀드율 개선으로 매출 정상화가 나타나서 성수기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은 중국과 일본의 연휴 성수기로서 5월 매출 현황이 발표되는 한 6월 초쯤이면 2분기 전반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윤곽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미 4월 매출액을 456억 원으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월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어서 2분기 실적은 1분기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인 VIP 매출 회복이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하반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주가 반등의 기회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지난달에 지금 10% 지분 보유 신고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기관들도 지금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를 좀 잘 받아주는 그런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현재가 주가가 PER 한 13.7배 정도로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팬데믹 이전이었던 PER 17배, 18배를 받았던 주가에 대비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를 노린 어떤 그 신규 매수 관점의 적금도 유효한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2만 3천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 벌써 두 번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밸류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은 기업이니까 연말까지 함께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